예, 너무 고맙다는 말씀, 같이 가자는 말씀. 이 촛불로 KBS, MBC를 두 겹, 세 겹 불러가지고 끝까지 지켜내자라는 당부의 말씀, 그리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하고 때리잖아요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봤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럼 이유 있으면 때려주세요. 아무 이유 없이. 아니 이유 있으면 때려주세요. 아무 이유 없이 걱정을 했습니까? 경찰이? 이유 있으면 때려주세요. 이유 없이가 아니라 무슨 이유 때렸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다 맞은 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나도 맞았어요. 아이고 참. 사장님 그렇다고 저분들이 말씀을 안 듣는 거야. 그리고 저렇게 차를 막아놓는 게 이게 결국 그러면 국회의원의 뜻은 알겠지만 시민들의 뜻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시민들의 뜻은 다 알아요. 아는데 시민들의 시민들은 지나가는 차를 저렇게 막아놔도 그냥 앞에 두어도 됩니까? 차 앞에 들어 눕는 건 비폭력 행동의 일환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못 찍어서 그런 거고 이제 예, 부족한 그러니까 못 찍으셨으니까 필요 없는 사진이니까 근데 본인들이 요구하니까 지워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안 지우세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필요하냐 필요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기자가 찍은 사진을 시위대에게 요구에 의해서 지워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시위대의 요구가 아니고 사진에 불법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얼굴이 찍힌 개인들이 그 사진을 찍히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지워달라고 요구하는데 지워주지 않은 불법인 것뿐이 이건 사생활 침해죠. 기자라고 자꾸 강조하시고 시위대라고 강조하시는데 전혀 문점에서 어긋나거든요. 그건 뒤집어 바로 들어가. 저것도 이제 막하라. 이걸 잘못했다고요. 경찰 거예요 구워? 이 사람 거 확인해요! 이 새끼 이거 카타칼도 갖고 있나? 아 나 어이없어. 필터에 카타칼 안 넣어? 안 넣어? 너 몇 살이냐? 응? 야 군대도 안 갔구만 이거. 경찰 무전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경찰분한테 여쭤보는 거야. 본인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경찰 무전기 나이키 취소하면 못 써요. 할머니 누워있는데 방패들이 계속 밀어요. 앞에서 밀다가 누가 제 다리를 잡았어요. 잡고 다리 잡고 질질 끌려 나온 거예요. 아, 잠깐만.